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는 또 테슬라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오늘은 넷플릭스가 실적을 발표를 했고 앞서서 전해드렸다시피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즈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기업들의 대부분은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반도체 기업의 경우에는 재고가 좀 늘면서 3분기나 4분기에 가이던스를 낮춰잡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시장은 반등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어떨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뭐 여러 가지 기업들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FOMC 앞두고 아무래도 좀 중요한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지금 이제 그 통화 정책과 실질적으로 시장, 실물 시장에서의 기업 실적 발표. 이게 이제 서로 어떻게 그 파급 효과 그리고 그 통화 정책의 파급 효과와 그 파급 시차가 과연 어느 정도로 나타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말 그대로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직시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일단 통화 정책이 상당 부분 그 긴축 그 강도가 높아지게 되면서 시장은 상당 부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에 대한 파급 효과가 시장 내 덜 미치게 되면서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적, 지금 현재 발표되고 있는 기업들의 실적은 7월, 8월, 9월 분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었던 잭슨홀 미팅, 8월 말이었습니다. 8월 24일. 그러면 7월, 8월, 9월 중에서 7월, 8월, 8월 중순 이후부터 시장은 사실상 변동성이 커졌다라고 봐야 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기업들의 실적 내용은 통화 정책의 긴축 강도가 강화되어지는 그 순간보다는 조금은 좀 미루어지는 그런 상황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오히려 실질적인 실물 시장 내에서의 변화 부분, 통화 정책의 긴축 강도에 따른 파급 부분은 아마도 4월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절대 마음 놓지 마시고 이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FOMC가 11월 1일과 2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2주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2주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우리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가장 큰 핵심 이슈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신다라면 당연히 두 가지겠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기업들의 실적 발표, 특히나 지난밤 넷플릭스의 실적 발표, 그리고 오늘은 테슬라의 실적 발표, 그리고 IBM의 실적 발표, 다음 주 애플 컴퓨터, 그리고 아마존 등등,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앞으로 상당 부분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일정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겠습니다. 기업들 실적 발표에 의해서 시장 다소간 일희일비할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과 함께 다음 주, 지금 뭐 다음 주 실적 발표 일정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다음 주가 지나고 나면 바로 11월 1일, 2일, 우리 시간으로는 11월 3일이 되겠습니다. FOMC 11월 FOMC 결과 발표가 진행이 된다.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FOMC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연준 위원은 총 12명입니다. 12명 중에서 이번 주 그러니까 블랙아웃이 되기 이전 일주일 전까지 블랙아웃이니까요. 블랙아웃이 되기 이전까지 10명이 지금 공개 발언을 할 예정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과연 11월 FOMC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죠? 어떤 스탠스에 지금 현재의 스탠스 강도가 그대로 유지가 될지 아니면 조금 좀 둔화가 되어질지 그리고 FOMC에서 가장 눈여겨볼 경제 지표가 과연 무엇이 될지 그리고 지금 그나마 안심하고 있는 고용시장에 대해서 그 고용시장에 대한 판단은 어느 정도가 될지 연준 위원들의 이야기 FOMC가 개최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시장 내에 사실상 자그마한 힌트를 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런 상황들 보시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한은금통위가 지난주 빅스웹을 단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금리 3.0이 됐죠. 이제 11월 한은금융통화정책회의는 11월이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2월에도 한은금통위는 열리게 됩니다. 하지만 12월에 열리게 되는 금융통화위원회는 금융안정회의가 되겠습니다. 혹시 모르죠? 금융안전회의이긴 하지만
FOMC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어떤 그 자이언트 스텝의 연속적인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면 금융안정회의가 실제로 통화정책회의로 다소간 지금 모양새가 변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일단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FOMC 11월과 12월 두 차례 남아있고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역시 11월과 12월 두 차례 남아있는데 지금 형식적으로는 11월까지만 금리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고 12월에는 금융안정회의를 진행한다라는 점.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 12월에도 통화정책, 그러니까 통화금리, 기준금리가 변할 가능성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면서 과연 그렇다라면 한미 금리 역전은 이미 되었습니다. 그 역전의 차이, 그 갭이 어느 정도나 벌어질게 될 것이냐. 그 역전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수입 물가 상승에 바로 영향,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에 그나마 지금 10월 정점론을 가지고 정부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물가 정점론 이 부분에 찬물을 끼얹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지금 현재 가장 우리 정부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직시해야 될 부분은 환율의 안정이다라는 점. 이 부분을 우리 시장은 절대 잊지 마시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시장 내에서 과연 필수 소비재 관련주들의 주가 변화, 내구 소비재 관련주들의 주가 변화, 경기 관련주들의 주가 변화, 환율에 의해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 이 부분 면밀하게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 밤에는 세인트루이스, 시카고, 그리고 미니폴리스 연은 총재 연설도 현재 대기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일단 시장에서 현재는 피봇에 대한 기대감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는 좀 불가능할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어떤 지표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 예. 시장의 어떤 그 방향성을 변화시키는 지표 내지는 방향성이 변화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지금 사실상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현재 8월 이후부터 계속 유지가 되어 왔었던 연준의 긴축 강도가 과연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연준의 강건한 긴축 강도가 온건한 긴축 강도로 다소 좀 둔화되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기대감이 되겠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지난주 일단 미국의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가 5%가 넘는 상황, 전월 대비해서도 늘어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고용이 실질적인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좋게 나오면서 고용의 안전판 속에서 오히려 통화 긴축의 강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가. 그러면 한번 이 부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지표,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은행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지표 무엇일까? 결국은 물가, 그리고 고용, 그리고 소비가 되겠습니다. 이 소비가 과연 어떤 방향을 보여주어야만 앞으로 통화긴축의 강도가 약해질 수 있을까? 고용이 오히려 약세를 좀 보여줘야 됩니다. 고용이 계속 강세를 보여주게 된다라면 연준은 오히려 고용을 믿고 물가를 더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통화 긴축의 강도를 계속 지금 현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점. 따라서 고용이 다소 약세를 보여줘야 되고 물가는 정점을 통과해야 될 것이고 소비 역시 다소 조금은 좀 둔화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야만 통화 긴축의 강도가 조금은 약화되어지지 않을까. 지금 현재 발표되어지는 경제 지표, 그거에 따른 투자 심리, 시장 내 투자 심리의 변화 방향성. 이 부분 꼭 생각을 해보시면서 고용, 물가, 소비. 이 세 가지가 발표되는 그런 경제 지표의 전망치 대비해서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을까. 이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 내 아예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은 어떤 방향성을 보일까?
분명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물가, 고용, 소비의 경우에는 사실 기업의 실적과도 연결이 되는 부분 그렇죠. 아닙니까? 그렇다면 기업의 실적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예, 이번 기업 실적 지금 아직까지는 그나마 미국 기업들의 실적이 사실상 지난밤에도 마찬가지였고요. 시장이 예상했었던 부분보다는 다소간 좀 호실적을 보여주게 되면서 시장 상당 부분 안도감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의 경우는 조금은 좀 다른 상황이 아닐까라는 부분. 무슨 말씀이냐면요. 최근 이제 그 FN 가이드의 그 실적 집계 전망치 집계를 좀 살펴보게 되면 세 달 전 한 달 전 지금 현재 사실상 그 이익 전망치의 폭이 상승폭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다. 지금 현재의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영업실적이 0.4% 성장에 그치는 그런 모습 거의 뭐 성장이 없는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서 대표적인 기업 실적 부담 요인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되는데 세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소비 둔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비 둔화 부분 이렇게 되면 매출이 하락을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될 것이냐. 바로 재고의 증가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재고 증가는 결국 기업들의 향후 미래 실적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고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되고 금리의 급등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면 기업들의 이자 비용이 부담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환율이 급등되고 있다. 급등이 나타나고 있다. 원자재 가격 그리고 또 하나 외화 부채가 많은 기업들 잘 보셔야 된다라는 점. 이 세 가지 이번 3분기 실적 시즌에서 꼭 챙겨보셔야 될 매우 중요한 재무 항목이다라는 점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재고가 좀 쌓이면서 4분기 가이던스까지 낮추고 있는 상황인데 이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기업들의 실적이 또 변동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함께 체크를 해보고 왔고요.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개건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